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카페에 관심 축이랑 원점이랑 각도를 맞추라고 하는데 계속 에러 같아요. 뭐가 안 맞겠죠? 이걸 제가 열어봤는데 잠시만요. 다시 열어야겠네. 이거죠? 이게 편심축이죠. 여기 원점 각도랑 뭐 여기랑 이렇게 각도를 주려고 하는데 에러가 나죠. 내가 보기에는 스프링이 문제인 것 같네요. 이 스프링이 저기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가변이 되면 이상하게 붙어있네. 제가 지워볼게요. 자, 얘를 지우면 얘가 돌아가죠. 얘네 때문에 걸리는데 이거를 가변 스프링을 잘못 모델링한 것 같아요. 얘랑 위에랑 찍고 그리고 밑에 얘랑 찍었을 때 이렇게 승인 눌러버린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랑 안 맞겠죠. 얘는 아까 가변으로 바꿔도 안 되면 이 모델링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저 가변 스프링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치워볼게요. 얘를 그 차례 그냥 치워봅시다. 열기. 자, 여기에서 보면 스케치는 잘했는데 얘를 가변으로 바꿔줘야 돼요. 얘를 가변으로 바꾼 다음에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으니까 쳐서 가변 때려봤자 얘가 안 먹죠. 얘가 안 먹어요. 그래 되면 이거는 다시 해야겠네요. 제 모델링만 다시 해볼게요. 조립품이 아니죠. 여기서 머리 뽑고, 머리 뽑고, 머리 뽑고, 머리 뽑고. 53, 이게 원래 치수가, 이게 문제도면이 제가 없어가지고, 50으로 할게요. 50. 53, 54 합시다. 54. 54, 4. 얘가 4. 얘가 54. 저기 35네요. 얘네들은 이거에 성선이고 이게 35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바꿔줘야겠죠. 그럼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마우스 누른 다음에 가변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우스 해야 돼. 이거 안 하고 하니까 저기 구동이 안 되는 거지. 가변으로 안 바뀌어서. 코일 이게 몇 바퀴 돌렸죠? 여기서 안 바꿔지나? 안 바꿔지는구나. 이게 D7.5, 7.5. 자, 얘를 코일 프로파일이고 축은 얘겠고 회전 및 높이죠. 얘가 얘고 저기 7.5죠. 7.5. 얘는 반대로겠네. 확인. 됐죠. 얘는 가시 스케치를 공 스케치고. 이거. 들어가 보네. 얘는 스케치 공유를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야겠죠. 돌출 작업 평면. 이것도 자르는 것도 잘 잘라야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저 원점에서 우선 여기다가 XZ에다가 스케치를 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스케치하면서 여기서 형상 투영을 해야겠죠.
절단 모서리 투영 해준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차집합으로 전체로 날려버리시고, 요게 이제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야 될 거예요. 평면에서 평면 누른 다음에 여기 평면 찍으시고 요 위에 요거 있죠? 요선 찍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케이 해준 다음에 여기다 스케치를 한 다음에 어디 갔죠? 여기 있군요. 절단 모서리 투영. 그 다음에 엑스트루드로 차집합으로 전체로 빼야겠죠. 이게 반대쪽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가위성으로 숨겨주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걸 저장하겠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다운로드. 여기죠. 가변 스프링이니까 가변 스프링 할게요. 저장. 자, 얘는 지워버리고 제가 다시 모델링한 걸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들고 오셨으면 여기에서 바꿔야겠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가변, 가변 바꿔주시고, 여기서 다시 얘랑 얘랑 축이랑 적용. 이 뼉소리가 안 나야 돼요. 이 가변이 되면. 원래 뼉소리가 나는데 뼉소리가 안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적용.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뜨죠,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반대로 뒤집고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적용.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적용.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이 먹죠. 안 되면 한 뒤집어 보세요.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걸어볼까요? 축, 축, 변신 축. 여기랑 각도니까 평면에 여기랑. 그럼 이제 뿅뿅 소리 나죠. 그 다음에 적용한 다음에 취소한 다음에 제가 구동을 시켜볼게요. 여기서 드라이브 누르신 다음에 이거는 가변 체크 해줘야겠죠. 360도 돌려볼까요? 원래 이게 스프링 구동인데 엄청 천천히 들어가요. 이렇게 돌아가죠. 이러면 된 겁니다. 스튜디오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냥 자, 뭐 한 6초만 하고요. 여기서 얘죠. 이거에서 6초. 얘는 360 곱하기 한 3바퀴 확인한 다음에 구동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가변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스프링이 바뀌면서 잘 구동이 되시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러신 분 있는데, 여기서 이미 가변을 쓰고 있죠, 여러분. 가변 스프링이 한 개를 쓰고 있죠. 근데 다른 때 또 연습할게라고, 이제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 스프링을, 이제, 이게 조립파일이 한 개 또 있는데, 또 다른 조립파일을 만들어서 이 스프링을 쓸 거라고, 그 조립품을 들어가면, 얘네들이 가변이 체크가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볼까요? 아, 이건 IPM이구나. 잠시만요. 그냥 제가 IMA 아무데나 볼게요. 여기서 스프링은 던졌죠, 이렇게. 던지면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고장 나고 이게 가변이 클릭이 안 되죠. 가변 클릭이 안 되는 데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스프링 구동은 이 스프링 구동 되는 거 한 개마다 한 개씩이에요. 만약에 4개 스프링 구동할 거면 이 스프링 파일이 이게 4개가 있어야 돼요. 4개가 한 개 갖고 여러 개를 못 써요. 이 가변 들어갔기 때문에 얘 이렇게 늘어날 때 바뀐단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있네. 이걸 보면 되겠네요. 자. 응? 여기서 이렇게 구동이 되죠? 그럼 지금 이 스프링이, 얘는 4개잖아요? 요즘엔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시험에서. 이 4개면 스프링이 4개가 있어야 돼, 4개가. 한마디로 이 파일을 컨트롤 C, V, V, V 해간다고 이제 이름 바꿔가지고 총 4개가 있어야 돼요. 1, 2, 3, 4로. 그래야지, 왜냐면 얘네들이 움직일 때마다 길이가 다 달라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개가 똑같은 길이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4개가 있어야 돼요. 4개가. 근데 모르고 한 개를 이렇게 푹 써버리고, 한 개 또 불러왔는데, 여기서 가변이 체크가 안 돼요. 막 이런, 클릭이 안 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 쓰고 있잖아. 이미 여기 쓰고 있죠. 쓰고 있으면 안 먹어요. 왜냐면, 여기 이미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중복으로 먹었어요. 한 개를 더 복사하던가 해야 돼요. 다른 데 쓸 거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얘를 내가 필요 없어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는데 얘는 이제 계속 가변이 걸려있으니까 요거는 풀고 싶죠. 만약에 얘를 자 보세요. 얘는 제가 저장을 해놓고 그냥 꺼버릴게요. 저장을 해놓고 자, 얘를 꺼버렸어요. 아 이제 저기서 이제 얘를 필요 없으니까 얘를 내가 지웠어요. 여기 쓰고 싶죠. 만약에 여기서 근데 가변이 체크가 안 되죠. 이럴 때 이럴 때는 이거를 열기 하신 다음에 스프링 모듈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도구에서 문서 설정 있죠. 문서 설정에서 어디냐면 모델링 있죠. 조립품에 가변적으로 사용됨이라고 했죠. 요거 체크를 해지해 주세요. 해지. 사용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적용 한 다음에 닫기 한 다음에 얘를 저장한 다음에 꺼보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변이 다시 눌러지죠. 그럼 이 도면에서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서 풀어버렸으니까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어셈블리 이거 조립품 이제 이거를 영상 만든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한 개씩 다 꺼야 되거든요. 이게 엠비언트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좀 퀄리티 좋게 만들려면 이게 계속 이제 한 개씩 다 건드려 줘야 돼요. 뭐 이제 인벤터 이제 1, 2급에서는 이 좀 간단하게 하지만 나중에 제대로 뭐 어셈블리 강좌 전공자나 배우시려면 이게 컴퓨터 우선 좋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이제 옆에 스토리보드 채널이 저는 두열쓰기 때문에 도저히 한 화면에서 이게 녹화가 힘들어서 잘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보이시죠? 이 한두 것도 없어요 밑에 위에 붙어버렸네. 쭉 있죠. 옆으로 이거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세팅을 다 하신다면 이렇게 일일이 다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드실 거면 그나마 얘가 떼져가지고 참 다행이에요. 이 맨 처음에 안 떼졌었는데 이게 또 안 떼지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초간 내려보면 저희 카페주소나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많이 구독드리고 카페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